조용해. 반갑습니다. 볼러지입니다. 자, 오늘은 아주 특이한 친구를 모셔왔습니다. 자, 우리 사마귀 친구인데요. 아, 이 친구 색깔이 하얘요. 그죠? 하얀 사마귀입니다. 자, 토종이긴 하지만 너무나 발견하기 어렵고 번식도 어려워서 좀 레어존에 속하는 우리 유리날개 사마귀입니다. 항라사마귀라고도 불리우죠. 근데 항라사마귀 같은 경우는 조금 한자가 포함된 표기명이고, 요 유리날개 사마귀가 우리 토종 표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 겨울에 사마귀를 만나기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닌데요. 요 이제 알집을 번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4령, 5령 만들어서 분양을 하게 되었어요. 야, 이 엄청 이뻐요. 유체들이, 그죠? 약송들이 아주 새하얗습니다. 요 까만 데다 좀 놓으면요. 아이고, 어디가? 아가, 어디가요? 야, 카메라 좀 정신 없는 거. 이 친구들이 하도 활발해서 카메라 초점이 조금 안 맞을 수 있습니다. 요요, 와봐. 가만히 있어봐. 아유, 너무 작아서 초점이 잘 안 맞아. 아유. 이쁘게 생겼어요. 아, 뭐 사육 방법은 일반 사마귀들이랑 비슷하긴 한데, 이제 이 친구는 좀 저온에서도 잘 버티는 그런 종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겨울 날씨에 키우기나 아주 좋은 그런 특징을 갖고 있죠. 아우, 애기들이 너무 이쁩니다. 그리고 얘들의 특징이라고 하면 또 성체가 돼도 발색이 되게 다양해요. 이 뭐 넓적배는 무조건 녹색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다양한 발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체가 돼서 또 발색 뽑는 재미도 있고. 아유, 잘생겼어요. 그죠? 여기 3령인데 지금 이 친구가 3번 벗은 친구인데 꼭 무슨 외국 사마귀 뭐냐 그렇게 생겼어요. 하얘가지고 제가 뭐 특수효과 놓고 이런 게 아니고 진짜 하얗게 생겼어요 애들이. 아유, 애기가 화났어요. 그죠? 이렇게 하면은 견제도 합니다. 이렇게. 어휴, 얼굴 좀 보자. 아이고, 이쁘다. 이쁘죠? 참. 지금 매장에 쉬는 날인데 제가 일이 있어갖고 나와있지만 옆에 사람이 하나 자고 있습니다. 아, 이게 무슨 노숙자들 저기도 아니고. 쳐다봐. 어휴, 화났어. 카메라 처음 봤어요, 사마귀짱이. 애기가, 어휴, 놀랐어. 자, 이 아주 벌러지에서 처음 이 저기 공개를 하는 그런 종인데, 이 벌러지에서 사마귀는 100% 다 자체 번식, 그리고 축양을 해서 분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, 뭐 기생충 감염 여부나 뭐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. 너무 잘생겼어, 그죠? 색깔. 자, 오늘은 요, 뭐 사마귀 정보는 제가 워낙 많이 올려놨으니까, 그거는 뭐 옛날 영상을 보시면 되는데, 요거는 이 친구들을 저희가 처음 또 취급하는 종인데 발색 좀 보시라고 직접 사진으로 보는 거랑 또 이렇게 보는 거랑 다르거든요. 영상으로 보는 거랑. 너무 이쁘죠? 자, 이 보시면 뭐 조명이 밝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. 제 손을 보셔도 그냥 일반 손 색깔이거든요. 근데 이 친구들은 아주 이렇게 나무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있으면 이렇게 색깔이 너무 이쁩니다. 자, 항라사마귀, 유리날개 사마귀. 자, 요런 친구가 입고가 됐어요. 지금 사육하기는 아주 좋은 사이즈인데, 이게 이제 처음 하는 거고 좀 레어 종이다 보니까 조금 분양가가 일반 저희가 분양했던 사마귀 종들에 비해서는 조금 높긴 합니다. 그래도 가치가 있잖아요. 그죠? 생긴 거 봐요. 잘생긴 거 봐요. 쳐다봐요. 카메라 째려보네. 애기가 폐기가 있구만. 자, 오늘 먹이 급여까지는 안 하고요. 제가 이제 촬영하느라고 좀 스트레스를 줘갖고 지금 뭐 먹이를 잘 안 먹을 것 같습니다. 탈피한 지도 얼마 안 된 친구고. 그래서 이렇게 발색이랑 영상, 요 움직임 이런 거 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직접 이렇게 한번 찍어봅니다. 아유, 잘생겼네 아주. 응? 아가. 화났어. 어디 가요? 일로 와요. 어디 가요? 아이고, 이쁘다. 어휴, 또 왜 놀랐어, 왜. 그죠? 얼굴도 이쁘게 생겼어요. 어휴, 화났어. 아이고. 자, 오늘은 요 항라사마귀, 유리날개 사마귀의 발색과 움직임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영상을 찍었습니다. 입양하실 분들 참고하시고요. 요 택배 발송 다음 주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지금 뭐 날씨가 많이 안 추워서. 근데 웬만하면 사마귀 같은 경우는 좀 충격이 약하니까 매장 직접 오셔가지고 발색 보시고. 발색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이거보다 또
녹색 계열도 있고 보시면 뭐 많습니다. 이 친구는 어 친구도 하얗네. 다 하얗네. 전체적으로 유채 발색기에 더 쎄하셨습니다. 오, 아주 아주 이뻐요. 어디 갔어? 어디 갔어? 일로 와. 일로 와. 자, 입양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라고 영상을 찍어봅니다. 자, 매장 직접 오시면 서비스도 많이 좀 챙겨갈 수 있고 큰 친구들 골라갈 수도 있으니까요. 웬만하면 매장 방문을 추천드립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이 가게에서 무단 침입하여 자고 있는 노숙자를 리뷰해 보겠습니다. 아, 네?